혹시 다른 사람의 ZBrush 작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직도 왜 난 기본 UI를 쓰고 있지 생각하면서 괜히 UI 색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ZBrush 커스텀 UI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축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컨트롤 키와 알트 키인데요. 먼저 커스텀 UI를 지정하기 전에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나만의 UI를 커스텀하면서 자주 쓰거나 이제부터 자주 쓰고 싶은 버튼에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등록을 하고 그 후에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로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지금보다 좀 더 빠른 하이퍼할 작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UI로 만들기만 하고 핫키는 지정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잔뜩 있는데 바깥에 있는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어떻게 나오죠? Press any key, 커스텀 핫키를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이때 아무 키나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지정하고 싶은 키로요. Alt9, Alt9로 해볼게요. Alt9, Alt8로 해볼게요. 핫키 등록이 성공했다고 로그가 뜹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Alt8이 이렇게 단축키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키에 핫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볼까요? 여기 가서 이런 거 지금 모두가 레이지 마우스 누르시면은 L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알트 클릭으로 L이 아닌 뭐 알트 L이나 컨트롤 L이나 그런 걸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커브 쪽에 가셔서 에디트 커브를 단축키를 설정하신다거나 이런 커브는 제가 Y로 설정을 했는데 어떤 키라도 전부 설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자신만의 커스텀 핫키를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커스텀 UI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커스텀 UI를 만들기 위해서 빼는 단축키 역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로 빼시면 돼요. 잠겨있는 아이콘들을 풀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은 Preference의 Config에 가시면 이 Enable Customize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빼내세요. 어떻게? 컨트롤과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먼저 활성화 시켜주세요. 클릭으로 Enable Customize가 뜻이 Customize를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르시면은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이게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아마 안 빠질 거예요. 빠졌어! 아무튼 빠졌으면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UI를 설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설정을 할 수 있거나 잠그거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Alt키와 Ctrl키를 눌러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누르신다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리메쉬에서 리메쉬 올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간이 있어야겠죠? 공간이 있는 곳은 이렇게 네모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공간이 좀 없어 보이지만 무사히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것을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와 드래그로 이 작업 테이블에 빼내시면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레이어도 뭐 베이크 올도 이렇게 들어서 뺄 수가 있어요. 활성화 시킨 다음에 어떤 버튼이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커스텀 단축키 하는 방법과 커스텀 UI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먼저 잠겨있는 UI를 해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바깥에 빼서 UI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 UI와 단축키를 지정하셨다면 항상 이 환경 설정에 가셔서 이 스토어 컨피그 누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여기에 Save as Startup Doc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두 개를 단축키를 설정해 놓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 이렇게 저장 하면은 매일매일 ZBrush가 시작을 할 때 설정되는 UI들이 ZBrush를 사용할 때 저장이 돼서 나오니까요. 이것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를 늘려주는 ZBrush 커스텀 UI 만들기, 앞으로 당신의 개인 작업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ZBrush였습니다.